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혹시 길을 가다가 그런 경험 한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돈을 주운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있어요. 예.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다가 혹은 뭐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예. 뭐 1, 20불짜리도 괜찮지만 100불짜리를 주었다. 야, 그 만약에 우리 7살 우리 훈이가 길을 가다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가다가 100불짜리를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큰일이야. 그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지금 길에서 봐. 100불짜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누가 내 거다 하지 않는 한 이 임자가 없어. 그래서 내 거야. 내가 주었으니까 내 거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좋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돼요. 왜? 그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7살인 훈이는 아마 그렇게 되면 땅만 보고 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계속 이건 뭐 예,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오늘 제목이 Revealed입니다. 아이지 잘못했었다. 리빌드. 예.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나타내려고 해요. 저는 복음이 참 좋은데 복음이 나타나게 하는 복음에는 복음이면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복음이라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복음이니까 나타내라 나타내보자 한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예,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알도록끔 도와줘야 돼요. 그걸 모르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든지 예,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든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시작이 틀렸다는 거예요. 시작을 뭘로 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이지 복음이 아니면 이겁니다. 이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아시죠?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전부예요.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죄인인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다윗이 본 깨달은 복음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편 1절에요. 1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에 쫓아서 그죠?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악인 누군? 이 사단.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 존재가 있음도 알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이 길에 서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냐? 그죠? 네. 내가 하나님 떠난 곳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요?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 말씀하셨어요.
뭐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뭐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 문제, 그죠? 이 위기가, 이 문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성경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도 만들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사람.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그죠? 얼굴은 똑같이 생겼을지언정 나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런 귀한 존재가 어디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해버렸다. Belong to 사단. 네. 여기 있다. 어디 있냐? 여기.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비밀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째서 여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네. 죽음. 이게 뭐냐?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졌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거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나타나든 나타내려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고민을 하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알아보려고, 어떻게든 선하게 잘해보려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보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여기서는 절대 못 벗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뭐 때문에요? 이 결과는 죄이기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한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완전한 멸망. 하나님이 이 존재를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가둬버리려고, 그죠? 이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가둬버리려고 때가 되면 그러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게 지옥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존재가 가게 될 때 내가 belong to 사단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랬고 저랬고 잘했고 많이 가졌고 뭐 조금 뭐 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하든 어떤 걸 해도 나는 belong to 사단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여기 끌려갈 때 나는 당연히 일로 끌려가게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우리가 모두 해결 못해요. 모든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요. 하나님도 몰라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이 문제 다 갖고 있어요. So what?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그걸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거를 피 제사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걸 왜 시켰냐? 왜 시켰어요? 우리 문제가 이거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그거 오실 분이, 그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 대신 피를 흘려서 이 문제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해놨는데 그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그 오실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이 피제사. 피로써, 그죠? 이 생명,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왜? 죄가 없어.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이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 이거를 하나님이 뭐냐? 이 일을 했다, 내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잘했다, 하나님이. 누가 들어도. 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고? 내 문제가 이 문제라고? 와, 하나님 잘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 그죠? 잘못한 건 뭐예요? wrong. 틀린 거. 하나님은 너무 야, 우리 하나님 이걸 하셨다고? 이걸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하셨냐? 이 일을 하셔서 첫 번째, 그죠? 이 일을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했네, 내 문제. 빌롱 투 사단인 이 나를, 그죠? 그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나를 뭘 되게 하신다? 아,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구나. 끝냈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끝내셨네, 하나님이 뭘 하셨네. 이거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 순간부터 뭐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래요.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belong to 누구요? 그리스도. belong to Christ. 나는 이제, 그죠? 이게 바뀌었어. 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어도 괜찮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면 그래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다른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고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태어나는. 뭐 태어나면 뭐예요? 생명이잖아.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셨네 믿으면 뭐가 바뀐다? 네?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내 배경이 누가 돼요? 내 아버지가 누가 누구로 바뀌어버려요? 사단이 아비 노릇하다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녀. 그럼 자녀가 어디 가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놀다가 자매가 어디 가요? 집에 가잖아.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약속해 두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그죠?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여기에 눈을 떠야. 그렇잖아요? 이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라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전하면서 쓰면서 여러분들이 1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 믿는데 복음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왜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이 중요한 게 나한테 그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으면 그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또 그게 뭔지를 알면 그걸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서라는 게 뭔지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니면 나타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 그죠?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세요. 여기에 이 시작이 복음이면 반드시 약속된 게 뭐냐면 나타나리라처럼 되리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되리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세요.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요. 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죠? 그게 있어요. 나는 이걸 이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제가 싫어.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싫어. 이런 좋고 싫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그죠? 이걸 하나님이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걸 아시기 때문에 복음이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아니 복음을 줬으면 끝났지. 복음이 다 모든 거 해결했다며. 복음이라면서 말이죠. 복음이라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했어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뭐를 릴레이션십 살아있으니까. 두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 하면서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이 의도가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배경에 누가 있어요? 이 배경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그죠? 이걸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세요. 이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누가 있다? 사단.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 아시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쁘면 그렇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로 아까 그 길 가다가 백불 주면 죽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사람 이렇게 싫어서 그냥 그죠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 이래 될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율법도.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복음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유는 뭐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는 것이 증거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게요. 그래 내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죠. 눈 뜨는 것으로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눈 뜨고 보게 되리라.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건 어떨 때만 일어나냐 이 일이. 하나님이 나타낼 때만. 내가 막 해서가 아니라 내가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났어. 복음이 들렸어 내게. 내가 깨달아졌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냥 뭐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이제부터. 나는 뭐가 바뀌어버렸냐? 내가 원래 그 이런 성질이 있든 뭐 이런 성격이. 아니 그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거 바꾸려고 이 복음 주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나예요 원래.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속해버렸냐? 빌롱도 사단인 거야.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의 복음을 나타내시. 하나님 이 일 하시는데 무슨 일이냐? 빌롱투를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성질이 더럽던 게 말이죠. 내가 갑자기 깨끗해지고 착해지려고 할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뀌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다 눈을 두지 마라. 그 배경에 뭐가 있다? 사단. 너는 원래 여기서부터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못 벗어나. 절대 못 벗어나기 때문에 뭐부터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신분부터 바꿔버린 것이지 네 댐댐이부터 바꾼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댐댐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나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나라야 땅만 보고 쳐다보는 사람에게 괜찮아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마. 더는 그러지 마.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눈이 안 떠지면 이게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나타내야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면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을 약속하고 있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근데 아시지만 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다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욕심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욕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라면 욕심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아이디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절대적이고 공산주의는 다 틀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그 배경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그죠? 다 뺏겨요. 내가 진짜 먼저 둬야 할 것을 먼저 두지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복음 주셨는데 자꾸 일로 눈이 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내시질 않아. 내가 속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걸 놓고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복음이면 나타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잖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가 영접했잖아. 하나님 자녀야. 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 너 왜 이랬어? 너 어쩌다가 이러고 하는 거야? 누가 뭐 이런 거 따지질 않으세요. 그걸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래서 이게 나타나요. 내 삶 속에 이게 자꾸 나타나야 내가 자꾸 여기 눈을 안 둬요. 그리고 사단에게 자꾸 안 속습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잘하게 돼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누림이 있어야 자꾸 일로 안 갑니다. 맞는데 자꾸 일로 가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 배경엔 이게 있어요. 그러면 뺏기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24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집중할 수 있다? 25가 나와요. 이런 비밀이 있다고? 예, 있습니다. 이 힘이면, 이게 영이면,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면 이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영원히.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100불짜리 주우면, 길 가다 주우면, 그냥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상처도 많이 받고, 그죠? 많은 부분에 오해도 하고, 지금도 그 습관, 그죠? 각인 뿌리 체질에서 잘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그게 이 축복인 믿음에서요.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 것들은 다 뭐예요? 내게 나타내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게 자꾸 나타나면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속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을 먼저 딱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타나요. 내가 맞는데,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잘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도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고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랑스러워요? 복음이 좋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라. 복음이면 절대 이 시작 안 바꿉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영접한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들린 겁니다. 이 축복을 내가 왜 이걸로 자꾸 바꿔요? 우리 애들 자녀들 키우면서 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부모들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율법이 필요 없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써먹냐 하면 이걸 맨 앞에 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와요. 마음속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내 속에서 하나님 없어. 자꾸 그런 게 나와요. 그걸 끝내버리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 잘하셨지. 뭐부터 바꾸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belong to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복음이면 이 복음이 네 앞에 딱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각인 뿌리 체질은 잘 안 바뀌었지만 저는 기도하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막 새벽에 말이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내가 했으니까 새벽 기도 했으니까 너무 은혜 되니까 그래 해서 그런 은혜 받는 줄 알았어. 내가 이래 새벽 기도 했으니까 은혜 돼요. 그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길가다 100불짜리 주었으니까 늘 길만 쳐다보는 거예요. 똑같아. 누구도 나한테 야 복음을 먼저 나야 돼 이 얘기를 안 해줘. 근데 누군가가 이 얘기를 자꾸 해주기 시작했어요. 자꾸 들으니까 복음은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더 이상 안 속게 돼. 전에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왜? 또 내 꼬라지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자꾸 이 맞니 틀리니 하니까 이 속에서 불편해서 새벽기도 해도 예배 잘 드려도 뭐 집회를 훈련을 막 많이 하고 해도 하면 할수록 힘들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체질은 시간 따라 어떤 면에서는 광야 40년을 돌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이면 반드시 하나님 뭐가 나타나요? 일하심이 나타나요 내게. 제가 이 맛을 보고 나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안 대게 돼요. 이게 끝나버렸어요. 배우의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버렸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이게 뭐 저 사람 뒤에 뭐 사단이 있다. 그렇겠지 뭐. 아닙니다. 뒤에 반드시 사단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이거 꼭 바꿔버리려고. 이걸 이 빌롱트를 끝내버리시려고 처음부터 복음 주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고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피제사고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요? 감찰하시고 드러내버리세요. 뭐하라고? 그 율법 주셨어요. 보라고. 네가 어떤지 보라고. 그죠? 그 배우가 뭔지 보라고. 이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될 것 같냐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서요. 이 십자가. 그죠? 내가 주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 하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나. 부활을 안 믿는다? 영원한 축복을 모른다?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고 싶은 거지. 눈을 못 떴는데 무슨 믿습니다 하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를 그냥 안 보이는 건 안 바뀌어. 보게 하시는 일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양분을 받아서 영적인 힘을 자꾸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가 여기서 누려줘야 되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가요.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요. 나타나리니. 복음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 누리시기 원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듣고 자꾸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일하심. 그리스도가 자꾸 일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자꾸 믿음의 눈이 떠져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봐도 내가 공부를 해도 모든 게 달라요. 그걸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힘과 하나님의 배경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린 겁니다. 이방인인 한국 사람, 미국에 살지만 자 앞으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이 약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이 2021년도에 약속하신 237의 빈 곳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장소 어디 딴 데 빈 데 없나 우리가 안 갔던데 그게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안 되는 그곳이 빈 곳입니다. 내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바꾸는 게 올 한 해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이 눈이 열려버려야 딴소리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속았다가도 원래 내가 그렇구나 딱 보이게 됩니다. 보면 여기 잡히는 게 아니고 보게 하신 은혜에 잡히게 됩니다. 이 차이를 아실라나?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거 깨달아버리잖아요. 힘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To live is Christ.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일의 증거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작고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 있든지 나는 살아나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무것도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얘기했는 게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런 축복을 로마서에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따로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던 것이 복음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이 눈이 떠지고 이게 뭔지 알면 이게 확실해집니다. 이 배경에서 역사하는 사단. 와 이렇게 속았네. 순서 뒤바꿔버리는 이게 더는 여기에 속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고만 쳐다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너에겐 더 이상 나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귀한 축복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이 능력으로 복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